오늘은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낮 시간대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대 70mm 안팎으로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점차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4도, 창원 8도 내외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3도, 양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3도, 진주 5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11도, 산청 10도 선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 안팎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에도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